안녕하세요. 황녀의 사랑 어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폭력을 일삼던 남편에게 제대로 사이다를 알려준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임신하자마자 폭력을 휘두른 남편, 처음에는 너무 놀랍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참았는데 남편의 폭력이 날로 날로 더 강해지고 뱃속의 아이는 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는 아이의 태동을 느낀 그 날부터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딱히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인지라 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을 너무 잘 아시는 시어른들은 저한테 너만 참으면 우리 집이 조용하다. 그냥 술 처먹고 하는 짓이니 그냥 잠깐만 참아 넘겨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미치겠더라고요.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장난을 치는데 너무 심한 장난이어서 온몸에 멍이 드는데 신랑은 이런 장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꼬집기도 해서 저도 똑같이 해줬더니 갑자기 여자가 감히 남자한테 그런다고 저를 치더군요. 그렇게 저에게 이런 잔잔한 폭력을 휘두르다 술을 먹으면 강도는 더 강해져서 욕설은 기본이고 팔이며 다리며 발로 차서 멍이 심하게 들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게 되었는데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이미 가진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참고 버텼습니다. 친정에도 말을 하니 참으라고 하고 조금만 버티고 참으라고만 하더군요. 친정은 죽어도 가기 싫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친정을 갔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그거 하나 못 참고 친정으로 달려왔냐고 혼을 내는데 너무 서글프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친정에서 지내지 않고 그냥 나오면서 다짐을 했죠. 다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 친정을 찾지 않을 것이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니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 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 답이 없더군요. 혼자서는 뭐든지 할수 있지만 배가 부른 내 몸으론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참기로 결심하고 신랑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한동안은 신랑이 저를 괴롭히지 않더군요. 그런데 술을 한잔하고 온 날부터 폭력을 시작하더니 잠을 못 자게 하더군요. 하루는 폭력을 너무 휘둘러서 제 손으로 경찰을 불렀고 시댁에서도 알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시어른들은 신랑한테 구타당한 저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아들 잘못하다 빨간 줄 그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시면서 저를 욕하더군요. 아니, 전현이 결국 내 아들 앞길을 막게 하네? 내가 참으라고 했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딴 짓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신고를 해, 이 미친 거사! 하면서 막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고 있었던 건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고 이런 몸으로 나가봐야 갈 곳도 없는 것을 알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출산하는 날을 기다리며 복수도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자라온 이유도 한몫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엄마와 저를 때리곤 했어요. 결국 엄마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10살 된 저를 데리고 도망을 치셨고 결국 아버지는 혼자서 지내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5년 후 재혼을 하셔서 누뚱이 동생을 낳았어요. 엄마가 워낙 일찍 20살에 결혼을 하셨다가 고생만 하고 혼자 된 것을 안쓰럽게 생각한 지인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셨는데 엄마는 제가 걸린다며 결혼 생각을 접었어요. 그런데 새아버지의 끈질긴 구애에 엄마도 결국 결혼을 하였는데 아버지 쪽 친할머니가 그것을 알고 쫓아와서 한 번씩 뒤집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새아버지 엄마 쪽에서도 한 번씩 오시면 저를 가지고 엄마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아니, 너는 재혼이지만 내 아들은 초혼인데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어제 정수가 와서 그러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네가 안 낳는다고 했냐? 이건 아니다. 내가 남의 자식 데리고 온거 허락했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어디서 그런 괘씸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쪽 집에서도 자꾸 오는 것 같던데 그냥 애 줘버려. 애 때문에 자꾸 오는 거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친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살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시어머니가 어떠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기만 하시던 엄마가 한마디만 하더군요. 절대로 보내지 않아요. 만약에 애를 포기하라고 했으면 저이 결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둘째 가질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노산이 되니까 걱정된다고 아이 가지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설득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둘째는 무슨 둘째야.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듣기 거북하다. 다음에 또 올 테니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하시더니 저를 한번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니 가시더군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엄마가 드디어 동생을 가졌고 그 이후로 친할머니는 발길을 끊으셨고 새아버지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셨어요. 엄마가 남동생을 낳았는데 엄마는 많이 행복해 보였던 것 같아요. 새아버지도 엄마의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새아빠가 저한테 하는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자꾸 나중에 가져가라고 하고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기가 제가 사춘기였는데 저도 모르게 반항을 하게 되었는데 새아빠가 처음으로 한번 손을 올리더군요. 저는 그 충격으로 집을 나왔고 한 보름 정도를 친구 집으로 돌아다니며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잡혀 들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바로 취직을 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형편도 그랬고 저의 자리는 없었거든요. 이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공부는 접고 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새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놨으면 돈벌이를 해야지. 아르바이트해서 어느 세월에 돈 벌어? 한심하다, 어?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새아버지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였어요. 몇 달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새아버지 있는 곳은 죽어도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버텼습니다. 어느새 일도 손에 익혀지고 사는 것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동생 옷도 사서 보내고 엄마 용돈도 보내드렸죠. 새아버지는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할 도리했어요. 어쨌든 친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맞고 사셨는데 지금 아버지한테는 사랑받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 이젠 저만 생각하기로 했죠. 저는 엄마의 첫 번째 결혼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어 결혼을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만 벌고 못다한 공부 미련이 남아서 야간 대학도 다니며 홀로 서기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원룸이지만 자그마한 집도 마련하고 잘 살고 있었지요. 제 나이 서른을 넘기고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아빠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저는 이 남자의 구애에 저도 모르게 푹 빠져버렸어요.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챙겨주는데 너무나 버겁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래서 꿈에도 없던 결혼을 결심하고 집에 말씀드렸더니 새아버지는 무슨 결혼이냐, 더 벌어서 가는 것이 어떠냐고 결혼을 반대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동생 뒷바라지 더하고 난후 가라는 뜻이었어요. 동생 대학까지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기 바랬었나 보더라고요. 몇 번이고 집에 찾아가 결혼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결국 저는 새아버지의 끝을 본것 같아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신 여기 집에 안 온다 하고 나왔어요. 진짜 그 이후로 친정을 안 가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들을 걸 했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으면 이런 개 같은 신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생활은 이러했어요. 사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나의 삶을 신랑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미련한 생각이 저를 이런 굴 속에 가둬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해준 것만 보고 분명 다른 모습도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은 제 잘못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저의 실수였죠.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폭언을 하더니 나중에 폭행이 시작되고 이렇게 막달까지 버텼고 딸아이를 낳았어요. 시댁에선 딸을 낳았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애비 사업이 잘못된 것이 애가 재수가 없어서 그랬나 보다. 아유, 하필 딸을 낳아가지고는 아유. 하지 말아야 하는 막말을 쏟아붓고 가시더군요. 신랑도 일이 잘못돼서 병원에 코빼기도 한번 보이지 않고 친정 식구들은 엄마랑 동생이 다녀갔는데 친정 엄마는 아버지 눈치 보여서 오래 못 있는다며 바로 가셨어요.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서러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태어나준 나의 딸 때문이었어요. 딸을 보고 나니 없던 힘도 생기더군요. 열심히 밥도 잘 먹고 했더니 늦은 나이인데도 회복이 빨랐어요. 몸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던지라 병원에서 3일 있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3일 동안 와보지도 않더군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신랑은 술을 먹고 취해 있더라고요.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던지 저를 데리고 친구 집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혼자 살고 있는 친구는 저를 위해 휴가까지 내고 몸조리까지 해주었어요. 제가 그렇게 연락도 없는데 시댁도 신랑도 저를 찾지 않더군요. 저는 그때 더 결심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죠. 마침 친구가 같이 지내자고 해서 당분간은 같이 있기로 하고 신랑 집을 다녀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신랑 친구도 와 있더군요. 신랑 친구가 남편 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있는 재산 다 날릴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빨리 위장 이혼이라도 하라고 권유했고 남편은 친구의 말을 듣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신랑은 취해 있었고 제가 애를 낳은지도 모르더군요. 어쨌든 기회는 지금이다 생각하고 서둘러 그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지내기로 했다면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고 저는 친구 집에 있기로 하면서 남편 몰래 집도 팔았어요. 모든 명의를 다 돌려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랑 변호사를 알아보고 그동안 신랑에게 받은 폭력 사진 등 진단서 다 챙겨두고 만만의 준비를 해놓았었지요. 솔직히 그 집도 제 돈이 반 이상 들어간 집이고 무엇보다 남편이랑 살면서 맞고 산 위자료와 양육비라고 생각했어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이런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욕심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 사람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하고 신랑을 만났는데 초췌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내 돈 잘 가지고 있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돈? 나한테 언제 돈 줬어? 라고 했더니 아 나 진짜 너 장난해? 내가 위장이혼 하면서 너한테 준 돈 아 그거 위자료 아니었어? 내가 그동안 참고 견딘 깐 말이야 라고 했더니 한 대 치려고 하더군요. 왜? 한 대 치려고? 어디 한번 쳐봐. 이젠 나도 베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한테 왜 그렇게 맞고 살았는지 나도 참 불쌍했는데 이젠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이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넌 아빠 자격 없어. 지금도 애에 대해서 물어본 거 있니? 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잘못 봤지. 내가 내 발등 찍었으니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넌 너대로 잘 살아라. 그리고 내가 아파트 살 때 보탠 게 얼마나 된다고 내 돈 하는 거야? 그래, 차는 내가 준다. 그거 가지고 떨어져 이 새끼야 하고 차키를 던져버렸습니다. 차는 줘도 내가 가지기 싫더라고요. 남편이 거의 이용했던지라 꼴도 보기 싫었고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서 먹고 떨어지라고 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생각지도 않게 쉽게 이혼을 했고 아파트 판 돈으로 남편 모르는 곳으로 아이와 함께 떠났습니다. 저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아이는 벌써 3살이 되었고 친정 식구도 그렇고 남편도 안 보고 지낸 지 2년이 되었어요. 지금은 친구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